안녕하십니까. TV 올스쿨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주로 아침 굶고 점심부터 첫 끼니를 해결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식이라는 것이 점심 후 고나게 하는 식곤증의 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는 얘기죠? 그럼요. 흔히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밀려드는 식곤증 때문에 회사원들이나 아주 그냥 학생들이나 번호를 치르는데요. 참 힘든 것인데 이제 식곤증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커피라든지 콜라 같은 게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산뜻한 거 말고 차도 이 향기 나는 차 그거를 좀 마시면은 점심 식사에 그렇게 식곤증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밥도 좀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섞인 게 그게 바로 그 식곤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요리스쿨 오늘의 요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부 젓국찌개 만들어 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뭐 새우 젓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보통 국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짭짤하게 국물 잡아서 해먹는 그런 음식이기도 한데 오늘은 찌개네요. 네, 그렇죠. 이제 찌개는 국보다는 국물이 적은 거죠. 그렇죠. 또 전골이라는 건 찌개보다 또 적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찌개이기 때문에 국보다는 간이 약간 세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요. 예. 네. 아, 조치라고 얘기하는 게 찌개인가요? 예. 조치라는 게 이제 궁중 요리에서 궁중에 이제 그 임금님께서 젖쑤시던 수라상에 찌개가 올라가면 조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아, 네. 예. 자, 두부 젓국 찌개에 들어가는 재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두부 50g 준비하시고요. 굴 50g, 실파 한 뿌리, 홍고추 4분의 1개, 새우젓 한 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 필요합니다. 시험장 요구사항 그리고 제한시간입니다. 네, 완성된 그 두부 젓국찌개는요. 두부의 폭과 길이가 2cm, 3cm, 두께 1cm로 해주시고요. 다홍고추가 나오는데 0.5cm 두께에 3cm 길이, 실파도 3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완성된 찌개는 국물이 그냥 자작하게 그렇게 담아내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20분 되겠습니다. 비교적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할 사항이 또 있나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말씀대로 찌개라 했기 때문에 국물을 너무 많이 잡을 필요가 없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부라든지 굴이 준비된 게 있으니까는 그게 자작하게 그렇게 국물을 잡으시고 두부도 많이 끓이면 딱딱해지는 거고 굴도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통통해야 되는데 너무 끓이면 쪼글쪼글하게 오그라들으니까 부드럽고 통통하게 해주시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둥둥 떠다니면 안 되니까 곱게 다져서 국물만 쓰시면 돼요. 예, 너무 부엿지 않게 깔끔하게 만드는 두부 젓국찌개입니다. 요리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재료가 간단하죠? 네. 네. 간단한데요. 또 이것도 구수하고 맛이 있거든요. 예. 우선 이제 여기 굴이 준비된 게 있으면은 저는 여러 번 지금 손을 안 대려고 그러거든요. 해물이기 때문에 깍지를 좀 떼주시고 연한 소금물에 빨리 재빨리 이것도 이 뜨뜻한 손으로 자꾸 만지지 마시고 해서 가볍게 헹궈서 깍지만 없으면 돼요. 예. 이게 완성됐을 때에 이제 이게 시식할 때 굴깍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깍지를 이렇게 깨끗이 해놓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부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주재료가 거의 두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2cm, 3cm로 아예 이렇게 두부가 나오면은 잘라내세요. 그런 다음에 1cm 두께, 그렇죠? 네, 1cm 두께로 썰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1cm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옆옆이 놔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파가 나오는데 3cm라 그랬어요. 네. 3cm면 요 정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길이를 일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뿌리를 3cm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 뭐든지 요리를 할 때는 옆옆이
아주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시작하면 참 좋아요. 집에서도. 뭐 씻기는 씻기대로, 그럼요. 썰기는 썰기대로 그렇죠. 모아서 준비 과정을 네, 하시면 시간 절약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접시만 가지고 한 가지씩 요리를 척척척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네. 그게 참 머리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지러운 거 같아요. 네,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3cm로 잘라 주신 네. 다음에 네, 속 이제 털어내시고 네. 이제 0.5cm에 네. 네. 이렇게 두께로 길이로 네, 이렇게 골패 쪽처럼 썰어 주세요. 이렇게. 두부도 3cm, 네. 실파, 홍고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든 요리가 썰기라든지 굵기라든지 비슷하면은 그게 깔끔하고 해놓으면은 예술이다 이런 정도로 깨끗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네. 구른 여기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국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 두부 적국찌개예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수험장에서 이게 안 나오면은 네. 그냥 소금으로 간하시면 되고 아. 혹여 이게 나오면은. 네. 요거를 이제 그냥 넣으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국물만 네. 이렇게 이렇게 짜서 네, 국물 간하는데 혹시 또 이게 풍족하지 않으면은 이것까지 해서 아주 곱게 네, 이렇게 다져주세요. 다져서 뭐 건지를 넣는 건 아니지만 네. 다져서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더 이 속에 있는 단맛 나는 적국을 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다져서, 예, 다져서. 사실 뭐 댁에서 그냥 하실 때는, 네. 뭐 몇 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괜찮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네. 작품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충분하면 네. 국물만 쓰시고, 안 그러면 충분히 그렇죠. 다져서 같이 네. 쓰시면, 깊은 네. 맛도 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소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새우젓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차이가 크죠? 그렇죠. 구수하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놓은 다음에,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꼭 짜서 국물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새우젓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네. 새우젓도 맛있는 새우젓국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아, 그렇죠. 이제 새우젓도 이제 그 담는 시기에 따라서 네. 그 6월에 담는 게 제일 통통하고 살이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육젓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크고 네. 아주 희고 굵고 아주 그냥 정말 살을 이렇게 하면 툭 터지는 네. 그게 이제 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1년 이상 저장해도 되는 거고 네. 김장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대해서 이제 잡는 거는 뭐 추전, 네. 5월에 잡으면 오전,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네. 오늘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네. 하나씩 봐도 참 영양가가 풍부해요. 네. 두부는 뭐 식물성 단백질이 네. 있죠. 네. 그리고 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 비타민, 뭐 철분, 칼슘, 네. 불면증에도 좋고 네. 사실 굴 껍질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태워서 갈아서 네. 이렇게 마시면은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건 뭐 역시 그 바다의 우유. 거의 네. 뭐 영양학적으로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네. 하는데 이것도 뭐 굴이 없으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고 그렇죠. 개운한 맛이 있어요. 이제 굴이 이제 없는 경우는 이제 한여름. 네. 굴이라는 건 이제 가을에 가을서부터 봄까지. 네. 그러니까 9월에서부터 4월까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 6, 7, 8월은 이제 산란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산란하기 때문에 굴 자체의 영양분도 없고 네. 약간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더운 계절에는 좀 피하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그 가을 겨울철에 맛있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양식굴은 아무래도 크고 네. 천연굴은 좀 잘고 그래도 탄력이 있고 탄력 그렇죠. 있고 끈끈하고 네. 아주 그 약간 그 테두리가 가무잡잡하면서 네. 매끈매끈한 게 이제 좋은 거고요. 오래된 거는 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퉁퉁 불어있어요. 네. 네, 그런 거는 바로 상하는 거죠. 네. 네. 요즘에 굴도 다 손질이 돼서 또 비닐 팩에 물과 함께 그래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만져보고 고른다는 게 쉽지는 그렇습니다. 않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기준을 갖고 네. 보신다면은 싱싱한 굴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굴이 그렇게 또 남자분들한테 좋아서 그 세기적인 어떤 사람은 항상 예. 예, 데이트를 하기 전에 굴을 먹었다고 하죠. 아. 예. 아무튼 굴, 새우 그리고 두부 함께 네. 만드는 두부 새우젓국 지금 준비가 아주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 메모입니다. 어렸을 때는
글쎄요, 맛있는 마른 반찬이 좋더니 점점 국물 쪽으로 가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 정말 맛있는 찌개 하나면은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찌개를 만들고 있는데 찌개 요리 만들기 포인트를 차트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국물의 양은 적당히 잡아야 맛있다. 그렇죠. 네. 역시 건지에서 국물로 맛을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고기는 요만큼인데 국물이 이만큼이면 맛이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찌개의 경우는 한 3분의 2가 넘지 않아야 돼요. 그릇에. 네. 또 그릇에 따라서 아주 작은 거면 한 반 분량 정도 하시고 네. 또 아주 그 국물을 완전히 우려먹는 국 같은 거라면 국물을 많이 잡지만 네. 국보다는 찌개는 작게, 예. 전골은 더 작게, 예. 예. 또 뭐 감정 같은 건 더 작게, 네. 예. 그렇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건더기의 양을 보시고 그렇죠. 완성품을 생각하시고 네. 냄비, 그 그릇도 결정을 하셔야죠. 네. 큰 그릇에 너무 적은 양, 요것도 사실은 그렇고 예. 아니면 빨리 뭐 증발하세요.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은 양, 그건 더더욱 좋지 네. 않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처음에 심심하게 간을 한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할 필요가 없죠. 네. 이제 찌개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게 아우러져야 맛이 나잖아요. 네. 우르르 끓으면 안 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아우러지려면 자연히 간을 제대로 하면 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시지 말고 완성이 됐을 때 한 번 더 간을 봐서 다시 좀 첨가해서 맞추도록. 네. 네. 여유 간을 두셔야지 네. 처음부터 세게 하면은 계속 물만 묻다가 그렇죠. 또 끝나는 네. 수도 있어요. 자. 네, 끓이면서 떠오르는 거품 걷어낸다. 그렇죠. 이제 포장찌개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글보글 끓이다 보면은 그 찌꺼기 거품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더 센 불에 할수록 더 많이 올라와요. 계속. 네. 그러니까 끓일 때 좀 이렇게 약한 불로 적당히 해야지 네. 와글와글 끓이다 보면 한없이 걷어내다 보면 나중에 국물이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그래도 끓이는 거품은 걷어내면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맛도 정갈한 맛이 나지요. 네. 그렇죠. 네. 고추장찌개일 때도 마찬가지고 네. 된장찌개일 때도 마찬가지고 네. 모양새뿐만 아니라 맛이 탁한 것을 좀 덜어낼 수 있고요. 네. 예. 자, 다음은요. 네, 파와 마늘은 거의 다 우리 뭐 찌개 할 때 마지막에 두부 넣고 파 넣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파와 마늘의 향이 한 5분 정도 끓이면 날아가고 이상한 맛이 나요. 네. 그리고 향이 안 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파는 마지막에 마늘도 거의 마지막에 넣는 게 훨씬 그 향 나는 찌개를 잡수실 수 있어요. 네. 네. 찌개 솜씨에서 참 많은 것이 판가름이 나곤 하는데 네. 찌개 너무 어려워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몇 가지부터라도 차근차근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네. 금세 찌개 전문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치마 메뉴에서 찌개 맛있게 끓이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두부 잡곡찌개, 오늘은 새우잡곡이 들어가서 아주 깔끔하고 네. 개운한 그런 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맨 먼저 이제 네. 예, 냄비에다가 이제 물부터 올려야 되겠죠? 네. 예, 이제 찌개 국물의 양을 잡아야 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컵 정도 잡았어요. 네. 물을. 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넣어야 될 텐데, 네. 이 새우젓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정말 집에 그 육젓 같은 거 조금 놔두는 게 네. 굉장한 이게 저장식이에요. 네. 그러면서 1년 내에 젖국에도 넣어 먹고 달걀도 쪄 먹고 김치도 담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또 뭐 겨울에 아주 고기를 못 먹을 때는 무생채에다도 새우젓을 넣어서 또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아주 큰 이게 그 효자 노릇을 했던 예. 저장 식품이에요. 예. 그래서 아유, 저도 기억나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예. 꼭 요거 앞에 한 종지 이렇게 그랬어요. 놓으시고 드시던 기억도 네.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왕이면 소금보다 이게 들어가는 게 더 네. 좋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네. 여기에 이제 소금을 약간만 네. 넣으셔요.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 다음에 이제 두부를 먼저 넣거든요. 예. 그래요? 예 여기 뭐 더 익을 게 없어요. 네. 사실은 굴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두부보다는 그래서 두부를 먼저 넣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네. 그리고 그래서 소금이 먼저 들어갈 수 예. 있겠군요. 밑간. 네, 밑간 약간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두부를 한쪽으로 넣어서 끓으면은, 두부가 끓으면은, 네. 네. 2cm, 3cm로, 네, 넣었어요. 그래서
두부가 이제 부드럽게 익으면 두부도 이것도 많이 익히면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두부를 네. 가장 마지막에 넣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네. 오늘은 소금 네. 밑간 살짝 네. 두부 먼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 씻어서 물기 네. 없이 해놓은 걸 옆에다 넣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굴이 통통해지면은 이제 네. 된 거예요. 이걸 너무 하면은 쪼글쪼글해져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굴이 통통하게 됐으면은 네. 적고 간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물 낸 거 요거를 네. 적당히 간을 맞추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국보다는 간간하게. 네, 여기서 다진 국물로만 지금 네. 네, 해요. 그리고 이제 불은 너무 세지 않게. 네. 왜냐하면 뭐 너무 세게 하면 이게 탁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홍고추하고 파를 넣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더 끓이는 상황을 네. 지켜봤다가 네.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네. 여기에도 건지가 있으면은 거품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아무래도 불에서 네. 많이 나오죠? 근데 나오죠. 잡곡찌개 네. 지금 새우 잡곡으로 간을 네. 한 상태인데요. 네.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하는 게 호박찌개 네, 호박찌개도 이렇게 하죠. 네. 네. 자, 더 하면은 굴이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파 넣고 네. 홍고추 넣겠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시고요. 네. 아, 벌써 끝났습니까? 네, 벌써 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이거 오래 끓이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굴이 통통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아, 시간도 네. 별로 안 걸리고 네. 오래 끓일수록 가볍게. 이거는 딱딱해지고 질겨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향이 날아가지 않게 마지막에 넣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불 주기 전에 조금 네, 살짝 한번 네. 해주시면 한 되고 살짝 네. 해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 잘 끓고 있네요. 네. 참기름을 한 방울만 네, 이렇게 쳐주고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하시면 간 한번 봐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꺼주시면 돼요. 네, 너무 간단하고 싱싱한 굴에 네. 두부만 있으면 아주 네. 간단하게 완성할 수 네. 있는 그런 찌개였어요. 네, 그래서 네, 국물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가 으스러지지 않게 먼저 한쪽 옆으로 네. 두부를 잘 담아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두부는 이제 나온 대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남기시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2cm, 3cm로 해주셔서 한쪽 옆으로 우선 두부를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주시고요. 네. 네. 그 두부를 이렇게 그냥 야들야들할 때 잡수셔야 제일 맛있죠. 네. 그래서 찌개라든지 이런 거 끓일 때도 우리 두부는 맨 마지막에 넣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로 파를 얹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통통한 굴을 옆에다가 네, 이렇게. 굴은 뭐 생굴로도 먹으니까요. 그럼요. 네. 이게 아주 가볍게 살짝 데쳐낸 네. 정도로 그러세요. 예, 생생하게 네. 살아있는 네. 그 굴을 그래서 이제 담아낼 때 이렇게 이제 재료가 다 네. 보이고 일반적으로 찌개 하면 좀 우연할 정도의 네. 충분한 시간을 줘서 네. 좀 자작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만은 네. 오늘은 뭐 어찌 보면은 국과 네. 찌개 사이 정도 중간 그래요. 정도 될 것 같기도 네. 한데 아주 깔끔하면서도 네. 본래 재료가 다 살아있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실파 홍고추가 네. 아주 또 색스럽게 장식을 해주는 장식을 해줘야 네. 돼요. 네. 새우 잡곡 네. 두부 잡곡찌개로 네. 마무리가 되네요. 자, 국물을 조금만 더 네. 이렇게 자질자질 우회로 보이게 두부가 네. 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보세요. 네. 두부의 부드러움도 그대로 느껴지실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굴이 아주 통통하게 지금 살아있고요. 네. 그리고 실파가 숨이 너무 죽지 않도록. 네.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또 찌개라면, 젖국찌개 종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제 호박. 예. 네, 호박을 이제 볶다가 네. 새우젓하고 같이 볶아줘요. 아, 그 볶아서 하는 예, 거예요? 네, 볶아요. 그러면은 어. 아주 구수하고 네. 비린 맛이 전혀 안 나. 너무 그 새우젓에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네. 볶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구수하고 단맛이 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부 넣고 거기도 네. 파 넣고 홍고추 넣고 예. 마늘 다진 거 나중에 약간 넣으시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아주 담백하고 달고 입맛 없을 때 네. 반찬 없을 때 있는 새우젓 가지고 호박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네. 근사한 이렇게 호박찌개가 되는데 네. 저희도 호박찌개를 잘 해 먹어요. 네.
충청도 분들이 원래도 네. 호박 좋아하시고 새우젓국도 상당히 좋아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새우젓 사실 굴이 없으면 새우젓 뭐 다 모양 살려서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네. 그 방법에 굴까지 충분히 얹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맛적으로도 아주 깔끔하고 완성도가 있는 그런 찌개가 금세 완성됩니다. 네. 이게 15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물 내고 썰고 뭐 하다 보면은 15분 금방 가고 네. 완성할 때까지는 요것만 한 5분 정도면 되거든요. 예. 준비하는데 한 5분 하시고 네. 완성하는데 한 5분 하시고 이렇게 네. 시간 안배하시면은 이거 뭐 시간 많이 안 먹어요. 예. 찌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뭐 이 정도를 해낼 자신들 있으시죠? 쿠킹 리뷰 보시면서 메모 꼼꼼히 하시면서 하나 더 일품 요리로 자신의 메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쿠킹 리뷰입니다. 굴은 딱지를 골라낸 후에 소금물에 씻어내고요. 두부는 폭 2cm, 두께 1cm, 길이 3cm로 썹니다. 다공고추와 실파는 3cm 길이로 자르고요. 새우젓을 다진 후 물을 부어 새우젓 국물을 만듭니다. 이제 끓는 물에 소금 간을 한 후 두부, 물, 새우젓국, 그리고 파, 다공고추를 넣고 끓이다가 다진 마늘과 참기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완성품을 그릇에 담아냈으면 시원한 국물 맛의 일품인 두부 젓국찌개가 완성됩니다. 흔히들 엄마의 맛, 고향의 맛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메뉴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새우젓국, 뭐 꽃게탕 이런 거 보면 엄마의 솜씨 그 맛, 냄새가 생각나거든요. 오늘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담음새는요. 이 생생한 두부 그리고 굴 이렇게 갈라서 오늘은 놓으셨는데 네. 이렇게 담아도 참 예쁘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거를 막 같이 섞여 있으면 너무 얌전치 않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찌개도 재료를 넉넉히 보일 수 있도록 담는 게 좋아요. 네. 간이 어떤가요? 괜찮아요. 굴 향이 정말 네. 개운하고 좋네요. 달큰하죠. 참 잘 맞고요. 그다음에 그 새우젓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 맛이 아주 잘 부드럽게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게 맑은 국이지 않습니까? 흔히 찌개 할 때 뭐 쌀뜨물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쌀뜨물 할 때는 토장 같은 거, 네. 된장이나 고추장 섞인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두부 이제 맑은 젓국 같은 거는 그냥, 그냥 물에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만들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끓일 때에 중불에서 끓여야지만 이제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거품이 덜 나지 계속 이 센 불이면은 한없이 거품이 나오는 거. 굴깍지 이제 손질할 때 완전히 손질해야지 완성품에 섞여서 먹을 때 굴깍지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죠. 또 이제 오래 끓이면 두부도 단단해지고 또 굴도 아주 쪼글쪼글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5분 이내에 네, 5분까지도 안 걸려 이내에 요거를 완성하셔야 돼요. 하루에 뭐 세 번씩 또는 한 번씩 영양제 하나씩 드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제철에 나는 그런 좋은 재료들을 통해서 그 고유의 맛을 또 색을 잘 살리는 음식 하나 만들면 또 그게 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굴 한창일 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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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